자, 우리 다른 전문가분들은 과연 어떤 솔루션을 내려주실지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제가 실제로 아이들 공부시킬 때 정말 쓰는 비법인데 꼭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소영이가 암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까 네. 보니까는요. 이론적으로 암기 분량을 쪼개가지고 작은 단위로 나눠서 10분 암기하고 5분 테스트하고 10분 암기하고 5분 테스트를 만약에 쭉 붙여서 한다면 집중이 잘 됐다가 암기가 잘 됐다가 집중이 잘 됐다가 암기가 잘 됐다가가 반복되겠죠. 짧게 나눠가지고 쭉 붙여가지고 테스트를 시켜주면 1시간까지 따라오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제일 긴 친구는 3시간까지도 쫓아왔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영어 단어 시험을 보기 전날이면 한 40분 공부하고 한 번에 시험 보기 이게 아니라 조그만 단위로 외워서 테스트를 집에서 쭉 해주시면 이걸 조금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제가 직접 저희 애들한테 써가지고 엄청 효과를 봤던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게 뭐냐면 66일 습관 달력인데요. 66일. 네네. 실제로 이제 영국의 런던 대학교에서 사람이 습관을 완성하는 데 평균 얼마나 걸리냐, 나중에 완전히 내 몸에 익어서 저절로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66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력을 쓰시는데 이게 자기주도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책을 읽기로 한 거는 제가 정했어요. 근데 저 오로라 공주 책을 읽기로 한 거는 그치, 본인이 정했어요. 본인이 선택한 거. 이게 뭐냐면 분위기가 너무 중요해요. 같이 하는 분위기. 지금까지 여러 번 66일 이 미션을 완수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 만렙을 찍으면 실제 보상을 이제 걸어줄 수 있는 거죠. 수영장을 가자, 동물원 가자 이런 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시면은 성취감도 이제 느끼고 저거 자체가 하나의 상장 같아요. 내가 보고 아, 나 되게 착실한 학생이구나 이런 효과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일기 많이 숙제 있을 거예요. 일기요? 학교에서. 네. 여기 일기를 같이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아주 간단해요. 공유한 일을 가지고 요 정도 크기도 괜찮으니까 뭐 사진 찰칵 찍었어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붙여요. 그리고 아버님 먼저 이때 소감 뭐 있었던 일 쓰셔도 되고 그리고 어머님도 쓰고 이게 한 편의 글이 돼요. 나중에는 분위기 업, 배경 지식 업, 읽기 능력 업. 남의 글을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죠. 표현력도 업. 이걸 많이는 못하더라도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느끼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훨씬 더 가족 분위기가 네. 좋아질 수가 있어요.